안녕하십니까. 슬리피 바인더 코치 최서연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활용하고 있는 서브 바인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호사 직업 특강을 다니고 있는데요. 다녀올 때마다 이렇게 서브 바인더에 사진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피드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넣는 것 쉽지만 처음 하시려고 그러면 또 막막하세요. 그래서 사진 촬영해서 넣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구는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지금 열려 있죠. 파워포인트 여신 다음에 입력으로 가십니다. 파워포인트 기본 흰 바탕으로 하신 다음에 입력으로 오셔서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그림 넣기로 들어갑니다. 그림 넣기. 제가 사진을 넣어놨던 이렇게 네 가지. 어제 제가 직업 특강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하나씩만 넣을래? 아니면 하나에 두 개씩 넣을래? 헷갈리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하나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말고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요것보다는 입력에 그림으로 가셔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넣기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지금 4장이니까 두 개씩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PPT 화면에 사진이 두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앨 거고요. 그래서 어제 다녀왔던 저의 이런 활동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만 있으면 사진이긴 한데 언제 다녀왔는지 잘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여기 드래그 하신 다음에 2018 1002 보양시 간호사 진로 체험이라고 적겠습니다. 다음 글씨체로 좀 바꿔주면 좋겠죠? 글씨체는 이렇게 그다음에 좀 키워주시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줄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거고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내가 이렇게 바인더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쭉 출력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바인더에 넣어도 알맞게끔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쇼든 뭐 파워포인트 상관없고, 입력에 그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입력 그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림을 선택해서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타이틀을 달아줬습니다. 출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출력하는 거는요, 파일에 인쇄, 그다음에 유인물 인쇄로 위아래 두 개가 나오게 합니다. 다음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하시고, 여기서 저는 설정에 제거 집에 있는 거로 해서 할 거고, A5, 그다음에 제가 집에 있는 거는 카세트 1입니다. A5로 하시길 추천드리고, A5 용지가 없거나 A5 인쇄가 안 되시는 분들은 A4로 해서 수칙자 인쇄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 이렇게 해서 인쇄 눌러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죠? 다시요. A5가 없으신 분들은, A4만 되시는 분들은요, 인쇄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두 가지 방법,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얘를 PDF로 저장을 하세요. 와, 떨어졌다. 잠시만요. 제가 다녀왔던 직업 특강을 사진으로 했고, 여기에 쏙 넣어주면 됩니다. PDF, 만약에 A5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PDF로 저장하시고요. PDF 저장하신 다음에 이 PDF를 연걸 가지고 다시 얘를
다시엘을 이렇게 소책자 인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소책자 인쇄하면 앞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는 A5로 인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법은 방법은 입력에 있는 그림. 그래서 여기에 넣기로 한번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3P 바인더 쓰시는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